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지마이 워낙 많이 책길 반대 걸렸었다. 지마도 책길 이렇게 빠진 줄 변칙적인 포진을 구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포에 보고 이창호 사범님 타이슨 권법 이런 것 같습니다. 김하진 줄여주고 상이 나가지고 여기 걸고 변으로 합병하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공격한 살 올린 수가 제가 좀 연구할 수고요. 상으로 치고 먹으면 차가 3선 이 자리에 온다는 거거든요. 포를 넘겨서 일단 지켜주고 포가 말을 지켜주면 포가 이게 여길 칠 겁니다. 아마 그때 포가 이병을 치는 수가 있을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이거 먹으면서 이포 걸리고 이병 걸리니까 망하거든요. 마가 포로 치면 안 됩니다. 이건 먹으라는 주문인데 요렇게 모은 수가 좋은 수죠. 마가 뜨면서 다음에는 마가 뜨면서 포가 차를 걸고 마가 포로 칠수 있을까? 포가 먼저 넘어간 거 그때 마가 뜨면서 포로 차를 걸게요. 여기 걸렸을까? 아마 뒤로 여기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상이 떠가지고 이게 정해진 수술입니다. 상이 나가가지고 또 이제 마가 먹으면서 상대 포를 걸겠다고 놓으면 이 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아, 여기 올 수도 있죠? 이건 일단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요. 먹으면 포로 치더라도 차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포가 뒤로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으로 치든 마로 치든지 일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상으로 치더라도 포가 먹으면 요렇게 들었으면 되죠. 그죠? 먹어볼게요. 마로 칠까? 마로 치고 포로 먹으면 차가 달라고 합니다. 마로 칠 수도 있고 상으로 칠 수도 있거든요. 상으로 쳐볼게요. 포로 먹으면 차가 이렇게 빠지겠다는데 이렇게 가면 포가 못 넘어가죠. 이러면 이 포가 넘어서 이렇게 차를 거는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상위 한번 나눠줄게요. 양득을 주고 여기 조를 하나 먹었을까? 일단 이득이 나왔죠. 먹으면 되죠. 아, 먹으면 마가 먹고 장구 부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고 난 뒤에 상을 살리면 되니까. 포가 걸렸으니까 포가 넘어서 일단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뭐큰 수는 없고요. 이러면 일단은 말을 달라고 할게요. 포가 넘어갔으니까 말을 선수로 걸고. 포가 넘으면은 상하고 차가 좀 묶이니까 먼저 말을 달라고 하고. 차 일단은 좀 올라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포가 이렇게 걸면 못 나가니까 차가 먼저 올라서 주고. 상이 나오셨고요. 포분할을 좀 하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네. 네, 뭐 양사등을 해도 될것 같고 이 포를 좀 넘겨서 뭔가 좀 두고 싶은데 살 올리면 이게 포가 먼저 넘어서 차를 좀걸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가면은 말을 그냥 빼버리나? 일단 한번 올려보죠 그러면. 일단 한번 올려보죠. 차가 반대로도 돌수 있게끔. 어? 이렇게 오나요? 근데 이걸 먹으면 이거 먹으니까 안 좋지 않나? 그때 이제 이렇게 넘기신다는 얘기신가요? 넘기고 난데 이걸 먹으려고 하시나? 줄차 가면 마가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서 이상 걸리고 여기 병 걸리고 양빵이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줄차 갈수 있는데 마가 요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 차에서 이상 걸리고 차에서 이병 걸리고 요런 수될것 같거든요. 그렇게 두고 공격을 갈까 싶기도 하고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마가 들어가면은 여기나 여기나 하나 주고 버릴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가보죠.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달라고 하면 마가 요렇게 들어가 버릴 것 같거든요. 들어가 버리면은 이 차에서 상 걸리고 여기 병 걸릴 거 양빵수가 좀될것 같은데 상대 차길 좀 뚫리고 이런 것도 좀 불만이라서 안 누려고 하다가 일단은 가봅시다. 상이 뜨면 아마 여기를 치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뜨고요. 아마 이제 차를 거나 차를 걸면 어떻게 하지? 차가 죽어버렸네. 잘못 뒀네요. 차가 일단 죽어버렸다. 마부터 먹으면은 이게 멱을 칠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좀 있는데 아니면 여기 가는 것도 좀 있고 일단 마부터 먹어볼까요? 얼두더라도 좀 괜찮. 아 마부터 먹으면 차가 걸리니까 일단 응수를 해야 되겠네. 상대 차가 걸리니까 일단 먹읍시다. 차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포로 지키로 차가 걸려 있고요. 차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킬 수도 있겠다. 나뭐 둘만한 것 같습니다. 양차 걸린 걸못 봤네요. 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두려고 했었는데 양차 걸린 걸좀못 봤고 상이 이렇게 다시 빠졌다가요. 장구 부르면 일단 궁을 내릴 것 같아가지고 상을 먼저 뺄게요. 일단 명포를 공략을 하는 게 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차장 먼저 부르지 말고 상을 먼저 뺐다가 장구를 부르면 그때 궁이 내려가면 상자까지 둘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빼고 장구를 부르러 갑시다. 아니면 명포를 노리러 가든가. 여기 귀에 붙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도록 할게요. 여기는 주고
빠꾸가 없네. 나 포를 달라고 하는 게 일단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귀 장구도 있으니까 포를 그냥 달라고 할게요. 귀 장구도 있으니까 요렇게 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포를 달라고 하든가 이런 거좀돌수 있으니까 넘겼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돌진 그런 것도 노릴 수가 있고 상황에서가 지금 당장 돌진도 있는데 차가 내려가든가 뭔가 수비를 좀할것 같거든요. 일단 포를 넘겨놨게요. 그래야지 상황인데 여기를 좀 받쳐준다는 얘기시고. 일단은 장구를 부르면은 이게 청구라나요? 이게 한번 볼게요. 궁금하니까 일단 장구도 불러보자. 3을 받으면 이 포를 넘겨서 둘 거고 공을 내리면 여기 상장 나오니까 일단 봅시다. 청구를 해버리나? 청구라면 이 포를 나중에 넘겨서 이쪽으로 와서 공격을 좀 해도 될것 같으니까 일단 장구부터 불러봅시다. 공을 내리면 이제 상장 부르면서 난리 나겠죠. 3을 받으면 이 포를 넘겨가지고 이제 여기 돌진수 하면 상으로 이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상으로 이제 여길 친다는 얘기니까, 이 넘기고 이러면은, 요렇게 두면서 이제 상으로 상을 치겠다. 까지 노려볼게요. 이 상은 상을 못 때리니까. 이걸로 이렇게 먹겠다. 먹고. 이 상을 일단 빼줘야 되겠죠. 갈 자리가, 좋은 자리가 없나 좀 봅시다. 여기 가면 민다. 이렇게. 이 자리에 좀 묶이는 자리 같고. 다시 여기를 못 가니까. 여기를 갑시다. 여기를 갔다가 밀면은 포가 있으니까 여기를 일단 갈게요. 이상력도 막아가지고 좀 좋지 않은 자리 같긴 한데 이렇게 뒤로 빠지고 포가 상을 지켜주니까 차가 들어온 것도 좀 막아주고요. 일단은 여기를 먼저 잡아볼게요. 살을 일단 못 올리니까 공도 바로 못 내리게끔 하고 여기를 먼저 좀 잡아주고 야금야금 내려오네. 치면은 포를 넘기겠습니다. 포를 넘겨놨기 때문에 차가 이길 치지 못하겠죠. 면포 쳐버리니까. 포장이라서 차가 상을 먹을 수가 있는데 면포가 죽으니까 이 차가 상을 때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를 밀면은 상장이 먼저 나오니까 여기부터 먼저 밀 거고. 아, 이거 내려오는 게좀 무섭네. 나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상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장을 부르면 포를 받아버리나? 이렇게 달라고 오시네. 요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어차피 얘는 먹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둬서 마가 병을 지켜줄게요. 마가 얘기를 지켜주면서 이제는 차가 포로 칠 수도 있겠습니다. 먹고 장구 보면 궁으로밖에 못 먹죠. 그때 포가 넘겨 장구래 2차 먹는 수도 둘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그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면은 포를 넘기면서 차가 걸리고 면포가 걸리죠. 이러면 망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 차를 걸고 면포를 걸고 이제 먹어버리고 먹으면 되니까 아 그냥 먹어둘까? 포를 하나 더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포를 치고 먹으면 이렇게 먹는 수가 있어가지고 차가 없으면 좀 오래 끝이 나겠습니다. 갈려나? 때리면은 차가 먹을 때아 고민되네. 여기 먹고 장구 부는 수가 좀 있네요. 병이 하나 죽나? 먹으면 차가 먹고 포가 먹으면 차가 여기 먹고 장군 포가 넘겨 장군 오히려 아까 먹고 난 뒤에 포장을 불러서 먹는 수가 더 좋았던 것 같네요. 그간 병이 사는데 좀 아깝네. 병이 좀 아깝네요. 병이. 먹고 합시다. 네, 먹어버리자. 차가 먹겠죠. 그때 포가 2차를 먹을 수 있는데 차가 2병까지 좀 먹을 수 있겠네요. 양포가 그래도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대가 뛰는 기분이었고 2포가 이게 떠 있으니까 먹죠. 피할 수는 없습니다. 2차 먹으니까 피하지 못하지 무조건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 먹으면 차가 2병까지 좀 먹을 수가 있겠는데 2병이 좀 아깝네. 여기 먹고 장구 부르면 이 포를 이렇게 받을게요. 멍군하면서 다른 거 이거 안 먹으면 포가 넘으면서 차가 죽어버립니다. 먹든가 뭔가 뚜셔야 되거든요. 상장을 못 부르죠. 상대 차장이 먼저라 가지고 상장이 안 됩니다. 이러면 포장 불러줘야죠. 포를 넘겨가지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상대 공이 못 도니까. 아, 포가 이렇게 넘겠다는 거네. 아하. 포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시네. 아, 이 졸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장구 부르고. 마가 뜨면서. 이제 포장이니까 마가 졸을 때리겠다. 일단은 공격 가봅시다. 뭐 흔들어 봐야죠. 상대는 이제 포를 상을 달라고 할 때가 아닌데 이게 지금 상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는 지금 졸다 때려야죠. 이거 죽더라도 졸을 치야죠.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주고 이제 상 먹으면 포가 이렇게 때리면서 그렇게 공격까지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먹고 이제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포 장군 이런 거 노릴 수 있죠. 장군을 불러놓고 포를 넘겨서 다시 이쪽 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포장 부르고요. 공을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고 공이 아마 일로 돌 겁니다. 그때 이렇게 넘겨가지고 다시 이쪽 기포로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양포 때문에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가 상대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저 마로 막든 상으로 막든 일단 막을 수가 있죠. 마가 이제 지켜주는 기물이니까. 마 갔다 가서 조를 노리면서 이렇게 옵시다. 이렇게 왔다가. 상이 있으니까 포도 있고. 그 다음에 포를 이쪽 넘기죠. 상대 공간 이쪽으로. 시간상 막판이 될것 같고요. 상이 돌아오면은 아마 졸로 이렇게 뭐 막고 막 이런 거좀둘것 같아가지고, 요렇게 두고 이제 포를 이렇게 좀 넘기시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또 포를 넘겼다 여기 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졸 주기가 좀 그렇죠. 일단 교환합시다. 먹고 둘게요. 공격했을 때 갑시다. 이 먹으면서 아마 상을 걸면은 상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포가 나중에 넘어서 여기를 일단 배치를 할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싫긴 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오고요. 포를 이쪽 넘길 건데 이포 넘겼다가 여기로 올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포가 여기 올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고 포를 아마 여기 배치하겠죠. 그래야지 이 차가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으니까. 아이 궁을 내려서 안궁도 좀 해야 되는데. 상이 뜹시다. 상이 따가지고 살아도 하나 때려버릴게. 1.5 좀 덤차네요. 이렇게 뜨고 차가 이렇게 가면 마가 이렇게 가고 차가 이렇게 가면 포가 이렇게 넘어서 말을 시킬 준비되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여기 가면 양방이지 않나. 이제 포가 이렇게 넘는 수가 있어가지고 포도 잘안 됩니다. 포가 넘어가서 말을 다시 시켜주면 되니까요. 차가 아마 여기 가겠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큰탈은 없습니다. 포가 이제 여길 치시겠다는 것 같은데 살을 일단 때릴게요. 포가 여길 치면은 일단은 장군을 불러놓고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먹어주지가 않죠. 일단 장군을 먼저 부르니까 이게 좀 좋은 수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장군을 부를게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장군을 좀 부를 수 있어가지고 공이 좀못돌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살아봤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장군 부르고 공이 돌수 없으니까 사밖에 못 봤습니다. 무조건 사밖에 못 봤죠. 다시 이렇게 부르면은 못 들어가니까 또 살을 이렇게밖에 못 봤거든요. 다시 장구를 이렇게 부르면은 못 도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옆으로 못 도니까. 이제 살을 받으면 이렇게 빼면서 장구를 포로 잡으면 되겠네요. 포로 잡아버리죠, 그냥. 그게 깔끔해 보인다. 그죠? 마가 이렇게 뜨면 되니까 포로 그냥 잡아버리죠. 잘 넣습니다. 요렇게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장군 부르고 이제는 뭐 궁이 돌더라도 뭐 장군 한번 더 부르고 먹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이 차졸밖에 없어가지고 상대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 포장도 부를 수가 있어가지고 밖에 곤란하지 않을까, 역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넣습니다. 아까 이게 좀 차가 죽어가지고 다시 차를 그런 수를 좀못 봐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역전이 나오긴 했네요. 여기서 이게 양차 그런 거 이걸 좀 놓쳐가지고 줄차 갔다가 말을 달라고 하니까 마가 들어갔을 때 이게 여기 상 걸리고 병 걸리고 해가지고 상을 살리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갔는데 포가 다시 나와서 차를 그런 소리 좀못 봤네요. 재밌게는 놓습니다. 기마디 기마디고 또 봅시다. 같이 작게 낙도해보고 마진출. 네, 욕자리 뭐 보세요. 면포까지 해보고 중앙으로 당기는 포진도 볼게요, 이번에는. 아, 올리신 거는 뭐지? 뭐잘 모르겠고. 왜 올렸을까? 차를 달라고 하고요. 이거 어차피 이제 먹으면 이제 차를 거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수비를 합시다. 이게 열리면은 귀상나고 이러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수비를 하죠. 먹으면 뭐 이렇게 차갈비 되니까. 사 때린 순 일단 방비를 하셨는데. 포로 받을게요. 상으로 받으면 밀고 이러니까.
별로 같아서. 작게 열어볼게요. 4 받아주고. 포분하신다 이런 거죠. 상이 이렇게 나가도 되겠죠. 지금 밀지 못하니까, 이제 밀병포로 쳐버리니까. 지금 상이 좀 나가도 될것 같고. 세 번째 집 라인 잡을게요. 포도 좀 넘겨와야 되니까, 나중에. 지금은 뭐, 이 포를 당장 넘길 수가 없죠. 차가 떨어지니까. 먹어버리시네. 기포로 넘어가고요. 뭐 중앙으로 당겨봅시다. 저도 안 되면은 하나 치면 되거든요. 상대방도 쳤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하나 쳐버리면 됩니다. 이걸로 치든지 이걸로 치든지 나중에 하나 쳐버리면 되니까. 뭐 무섭지도 않고. 요렇게 놓을게요. 먹자, 일단. 아, 이거 먹겠다. 일단 공짜로 먹자. 일로 튈수 있으니까 최소한 조리랑 교환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먹으면 이제 바로 먹는다는 얘기시네. 아, 마가 나가서 이걸 먹지를 못하네요. 대차를 해도 그냥 대차가 되니까 이걸 먹겠네. 포를 먼저 넘길게요.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다. 포를 넘기고 마가 먹으면 마가 뜬다. 포를 먼저 넘길게요. 이 차가 이게 못 뜨니까 마가 빠지면서 두더라도 이 차단물 외통이 나가지고 이 차가 뭐졸 때리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말해달라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졸로 마가 먹어도 되고. 저렇게 두면은 이렇게 가려고 한 거죠. 차 걸고 마 걸고. 마 때리면 차가 먼저 걸리니까. 일단 응수로 봅시다. 일단 먹자. 아, 저렇게 가나요? 저는 이제 올라와서 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이렇게 달라고 하시네. 그럼 이렇게 오면 살잖아요. 차가 뭐 포로 침내니까. 여기가 명당 같은데. 이걸 치시네. 명포를 먼저 먹죠. 장군 나오니까. 이거 먹지 말고. 에이 무뿌라. 명포부터 먹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먹자. 이런 뭐 뒤로 이렇게 와도 되죠. 상이 지켜주는 자리라 가지고 차가 이렇게 오더라도 그냥 빠지면 됩니다. 앞으로 나가면 또 졸로 괴롭히고 이럴 것 같아 가지고 마 포대를 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올라가서 달라고 하면 여기 간다는 건가요? 나중에 마장 이런 게 제일 무섭긴 하거든요. 요렇게 갈게요. 이러고 이제 포 넘겨 가지고 공 돌려버리자. 포 넘기면서 이사 한번 겨냥해 보고 공 돌려보죠. 안국만 조금 갖추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달라고 하고. 뭐 밀겠다 이런 거죠. 못 먹으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일단 먹어보자. 얌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필살기 나와버리죠. 차가 걸린 걸못 보셨나 봅니다. 이게 치면은 차가 걸린다는 걸 그래서 이게 포를 조금 넘긴 거거든요. 저는 밑에 살을 올릴 줄 알았거든요. 위에 살을 내렸죠, 그죠? 밑에 살을 올려서 이렇게 탄탄하게 놓으면 어땠을까? 들어오셨네. 가신 줄 알았는데 오셨네. 아니네. 아, 맨에 있는 분인갑다, 이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